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는 부모 중 한 사람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에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면접 교섭이라고 합니다. 원활한 면접 교섭을 도울 공간인 서초이음 놀이센터가 내공 느티나무 쉼터에 문을 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가득 찬 방. 다양한 악기와 체험 도구를 이용해 볼 수 있는 공간. 음악과 미술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놀이치료실입니다. 곳곳에 있는 상담실에서는 전문 상담 인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모와 아이가 대화를 나눕니다.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초 심리상담센터의 이 공간들은 주말이면 아이와 비양육자가 만나는 면접 교섭 장소가 됩니다. 서초구와 서울가정법원은 이혼가정 자녀와 부모의 안정적인 만남을 돕는 서초 이웃누리센터 운영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혼한 가정의 부모들과 자녀의 만남을 이어주고 이혼하기 전보다 더 어쩌면 더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서초 이웃누리센터를 개관하게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조언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면접 교섭 상담 인력을 파견하고 센터의 대상 가정을 주선해줍니다. 센터 공간을 내어준 서초구는 시설 관리와 인력 충원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게 됩니다. 면접 교섭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또 저희 가정법원이 원래 이거는 이제 복지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여서 여성가족부나 뭐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법원에서 그걸 담당을 하다 보니까 물적인 시설 그다음에 일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하게 마음을 내주셔서 서초 이웃누리센터에서는 하루 최대 6가정의 면접 교섭이 이루어집니다. 센터는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